오늘은요, 다육이에게 물을 주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 상태마다 물 주는 방법이 다른데요. 저번에 이렇게 뿌리 없이 심어진 아이들 있었죠. 이게 지금 뿌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어머? 며칠 전에 찍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이름표 이렇게 팍 뽑아진 아이. 주사 맞은 애들이구나.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뿌리가 네. 없잖아요. 네네. 그거 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 아, 이제 어저께 한 거니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또 물이 내리는 게 하루 늦춰졌습니다, 지금. 네, 시청자님들은 네. 이거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나서는 절대 뽑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 물 주는 거 하고 이렇게 뿌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주는 방법이 틀려요.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 댓글을 보니까 질문 댓글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댓글을 다 읽으세요? 네. 있죠. 요 아이들 물을 언제 주나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어요. 뿌리가 없는데 물을 언제 줘야 되냐? 네, 그래서 오늘 요 아이들 물 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 정상적으로 뿌리 있는 아이들부터 물을 한번 줘볼게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물고파 보여요. 완전히 쭈글쭈글한 아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어떻게 요런... 알아요? 만져봐야 하나? 네네. 그죠. 굉장히 힘이 없죠. 탄력도 없고. 그렇네. 네. 곧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선별을 해왔어요, 제가요. 아, 물을 줘야 되는 애들? 네. 요런 아이들을 분무기로 뿌려준다거나 하면은 금방 탱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물 주는 방법은 일단 요런 통을 준비를 하세요. 조명관수 해주겠지, 뭐. 그렇죠. 조명관수를 요렇게. 물을 좀 따라서 목초액을 좀 주세요. 목초액은 영양도 있고 벌레도 쫓고 일석삼조라고 했죠. 네네. 근데 냄새가 구리잖아요. 네. 목초액을 보리차색으로 좋은 말 쓰세요. 네네. 목초액을 이렇게 보리차색으로 희석을 해서 자, 냄새 맡아보세요. 오. 좋죠. 싫어 싫어. 네. 요렇게 보리차색으로 만든 물에 이렇게 요 아이들을 이렇게 담그세요. 아, 지금 이거는 곧 갈 것 같은데. 색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데. 네, 이렇게요. 아니에요. 지금 가을이라서 이렇게 곱게 물이 든 거예요. 아, 죽기 직전에 그 예쁜 모습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담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담궈야 하냐고요? 그 질문을 바로 김PD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담궈요, 이거? 아, 네. 언제까지 담궈야 하냐면은 요 아이가 힘이 있을 때까지. 그럼 자꾸 만져봐야겠네. 네, 입장에 힘이 있을 때까지 담궈주세요. 저는 이렇게 목말라한 아이들은 이틀, 3일도 담궈 놓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담가주시고요. 뭐 얼마나 담궈라 이게 답이 없네요. 네, 답이 계속 없어요. 관찰을 하고 네. 만져봐야 그리고 되는구나. 물을 또, 물량도 중요해요. 물을 만약에 여기까지 했다면은 네. 저면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근데 물을 요만큼 담았다 하면은 또 저면 시간이 또 길어져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는 시청자님들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지금 뿌리가 없어요. 그럼 저면해주면 안 되죠? 또 들면 어떻게 해? 네, 보여드리려고요. 아, 이렇게 망했네. 뿌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망했어.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이름표를 안 꽂은 이유가 목대가 흙 속에 푹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제가 이름표를 안 꼽았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저면을 해주냐면요. 저면을 어떻게 해줘요? 네, 진짜? 저면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게 팁인데요. 요렇게 물을 많이 담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뿌리로 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저면을 해주면 요 아이들은 가죠. 아, 그럼 물을 얇게 담아서 저면을 해요? 그렇죠. 물을 아주 조금만. 지금 여기 구멍이 뻥뻥 뚫린 데다가 제가 지금 일부러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많이 담으면 여기 넘쳐 흐르겠죠. 네네. 그래서 물을 조금만 이렇게 이 정도로 담아서 네. 그러니까 화분 밑바닥이 달똥말똥 할 만큼만 여기다가 소주를 조금 뿌려주세요. 소주는 뭐 하는데 뿌려주면 좋다고 했죠? 그 어제 마시고 남은 거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술을 못 마십니다. 네. 요 소주는 소독을 해주죠. 네네. 그래서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소독 겸 이렇게 물에다가 조금 타서 이게 뭐 좀 물이 흡수가 될까요? 이 정도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화분 밑에 물이 탈똥 말똥한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 수분기가 이 화분 위로 쭉 올라가면서 네. 다육이가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주죠. 아, 달똥 말똥이랍니다. 네, 여러분. 달똥 말똥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다 안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갈걸요? 들어가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 없는 애들에게 이렇게 분무기로 자꾸 물을 주시면은요. 네. 물러요. 아, 뿌리 네. 없을 때는 주면 안 되는구나, 위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화분 밑이 달똥말똥 할 만큼만 담아 놨다가 네. 요 물이 모두 증발하면 또다시 그만큼 부어주시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네. 힘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안정적으로 요 아이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럴 때는 조면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죠. 아, 아니네. 그럴 때는 물을 요 화분 가장자리로 아주 조금씩 티스푼 한두 개 정도의 양 정도만 이렇게 네. 가장자리로 그 물을 2단계네 그게 네, 이제 수분만 조금 준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장자리로 물을 조금씩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있는데 네. 그거는 아주 시원하게 주는 방법, 쫙 주는 방법이요. 아, 그냥 호스로 네, 네 제가 잔디에 물 주듯이 네 제가 한번 줘볼까요? 줄 데 없으면 주지 마세요. 아무데나 주지 말고 홀링님 자리 한번 물 줘볼게요.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와 이거는 뭐 진짜 시원하네. 네 요 방법이 가장 시원하고 화끈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네 이렇게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물 주기 네. 방법 세 가지 여러분들 그럼... 댓글로 달아주신 궁금증이 해결됐길 바래요.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급하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